저는 아까 그 네. 부분 눈에 띄더라고요. 도대체 어떤 검증으로 이분들을 선택하시는 거냐고요. 네. 돈만 있으면 되는 듯 싶네요 라고 하는데 그 말도 틀말은 아니에요. 왜냐면 부잣집인 그런 어떤 부모가 나타나서 내가 입양을 잘 키워보겠다, 우리 집 먹고 살만하고 애를 잘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애를 이렇게 주는 입양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 저런 데 가면 애가 유복하게 잘 지내겠구나 해서 보낼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앞에 사실 검증한다는 게 쉬울까 싶어요. 그게 뭐 사람이 물어보고 그 앞에서 얼마든지 연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 사람 그렇죠. 겪기 전에 알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또 한번 좀 볼까요? 뭐 너무 뭐 인권을 존중해줘서 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. 랄랄라 112님은 입양한 가정이 오히려 가정 폭력이 더 적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입양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. 문제는 가족 폭력 아닌가요?라는 매우 좋은 의견 주셨어요. 네. 예,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거든요. 일단 그 수치는 네.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지금 랄랄라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데요. 네. 국내 입양 아동 수는 연간 650명 정도예요. 네. 650명 정도고 매년 30여 건 정도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의 네.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네. 총 11,000건이에요.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네. 실질적으로 입양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게 너무 입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네. 합니다. 네, 네, 네. 그런 부분은 맞아요. 아,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. 뭐냐면 우리가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이 아예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.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뭐 처벌받고 많이 하는데 그만큼 친자관계에 있어서도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과연 이렇게 그 입양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다라는 걸로 너무 접근할 필요는 뭐 없다라기보다는 그렇죠.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논의의 초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이 사람 개인이 이상한 거예요. 입양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. 따지고 보면 오히려 얼마나 선량하게 많은 분들이 그 버려진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잘 키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. 자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피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고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. 오히려 내 새끼면 때리겠다는 거예요. 내가 낳은 새끼고 내가 뭘 했지만. 근데 얘는 어찌됐든 내 새끼라는 마음으로 키우지만 남의 자식이잖아요. 그걸 내가 예쁘고 잘 성장시키겠다고 기껏 데리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다는 게 오히려 더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입양이면 오히려 더 덜 그러는 거 아닌가요?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입양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나. 근데 이번에 이 부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. 입양을 하기 위해서. 네네, 그렇죠. 원래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 입양 허가를 법원의 허가를 받고 네. 복잡해요 그 절차가 변호사님 아시겠습니까? 네. 그런데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입양을 했다는 것은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런데 그런 입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사람은 원래 입양 특례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제도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? 참 아이들을 잘 키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저희 보시면 오로리님이 입양 전에 양부모 심리검사 받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네. 입양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네요. 양심적 네. 문제 그리고 자격심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예. 것 같다.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. 예. 네. 뭐 입양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되면 입양 취지도 무색해지고 오히려 입양 안 하려고 하지 않겠냐. 저 지적도 정부가 네, 인지하고 있는 지적은 예, 맞아요. 타당한 지적이에요. 네. 입양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, 오히려 그거 불편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물론 그렇죠. 그만큼 애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. 네.